술 잘 드셔? 나는 그냥 소주만 먹을게. 땅소주. 아, 그럼 저도 소주로. 아, 예. 긴장돼요? 어? 긴장되지 않아? 긴장 어색하지? 이상하지?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아, 예, 안녕하세요. 진행할게요. 네. 어, 제가.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빵.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있는 집. 술, 술, 아, 괜찮으세요? 아, 예. 술 잘 드셔? 엄청 잘 드셔? 아니, 저랑 비슷할 수도 있어. 어. 이분이 너랑 잘 먹으니까. 그럼 소맥으로 일단 할까요? 소맥 아, 네. 괜찮으세요? 네. 나 맥주만 먹어야지. 아니, 아니, 같은 걸로 가야지. 같이 가야지. 나는 그냥 소주만 먹을게. 땅소주. 아, 그럼 저도 소주로. 아, 예, 예. 오, 오. 자, 그럼 소주 3병만 주세요. 이거 자는 필요 없고요. 그냥. 근데 저희 진짜 깡소주까? 아, 그 깡소주 뭐해? 난 깡소주 아니면 먹을 적이 없는데. 뭐 먹어? 깡소주 아니면. 오빠의 살? 아, 나 왜 술 안 먹는데 토할 것 같지? 일단 뭐 한 잔 먹어볼까요, 그러면? 아, 진짜요? 아, 그러면 뭐해? 아, 야. 어, 근데 안 줄어요. 아니, 술이 하나도 안 줄어. 술이 안 줄었잖아요. 아, 한잔 할까요, 그러면? 아, 기분도 좋았는데? 아, 목 아파. 경제 속 아프세요? 아, 아, 아. 아니, 술이 왜 이렇게 잘 들어가지? 진짜로? 너무 잘 와? 술이 다 해놓고. 네. 이렇게. 저랑 현수랑 막 썸 타는 그런 컨텐츠들 볼 때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아, 사실 처음에는 네. 많이 오해를 했어요. 남녀 사이에 아. 친구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처음에는 질투 많이 했는데, 이게 요즘엔 괜찮았어. 아, 제가 싸드릴게요. 아, 아니, 아니, 진짜 저 진짜 싫어요. 아, 진짜로. 저 그런 거 저 제일 싫어요, 세상에도. 미안하지 마세요. 내가 싫어. 나 한 잔 합시다, 아, 형님.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너무 빨리 먹었어. 아, 뭐 드시겠어요? 어, 아니요, 아니요. 너무 아, 반대. 아, 예, 예. 어, 진짜 못 따라 술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원래 술을 좀 잘 못 드시는구나. 어, 아니. 아, 맞아요, 맞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진짜? 아, 현수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냐? 아, 내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존나 싫었는데 남의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확, 탐이 확 나네. 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오빠 밥 좀 덜어줘. 아니요, 아니요. 오빠가
긴장을 해가지고 식사가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밥을 일부러 못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먹어야. 원래는 잘 술 먹다는 얘기를 되게 안 하네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안전할까요? 오! 오! 한 병째! 아니, 근데 진짜 안 먹어도 드려야 되지. 아, 아니요, 저도 가능하죠. 아니요, 제가 무슨 거 같아요. 쓸지도 아니고. 우와! 됐다! 한 병째! 아, 근데 재밌다. 아까 전에 스튜디오 촬영하고 있었잖아요. 스튜디오 촬영했던 PD가 약간 흥분, 상기된 채로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재밌다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제일 재밌게 보는 영상이 심장이 바뀌어서. 네, 둘 다 너무 끼가. 네, 아 진짜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진짜 이런 얘기하긴 좀 오글거리지만 사실 형님하고는 현서의 남자친구를 만났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현서랑 안지는 10년 됐고 같이 동고동락을 한지는 한 4년? 5년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현서를 진짜 제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왜? 아, 진짜요? 아, 진짜지, 그럼. 씨. 싫어는 해. 내가 평소에 현서. 아, 좋은 거 없어. 현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픈 손가락. 아... 부모의 마음으로 따지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보는 느낌? 아, 저 되게 족 같다. 근데 이뻐, 또. 내 자식인가? 아, 내 자식이야. 누가 모르는 내 자식. 현서는 내 자식. 저는 아무리 형님이랑 친해져도. 사실 저는 현서 편이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현서는 내 새끼고, 내 친구고. 사실, 뭐, 아니, 사장으로 떠나서. 진짜, 현서는 진짜 내. 그래서 저는 현서한테 진짜 좀 안 힘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뭐. 알잖아요. 현서의 단점, 우리 모두 알죠. 성격이 족 같고, 감정적이고, 감정기복 심하고. 그 족 같은 거 모두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적인 예편입니다. 현서 편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제가 최대한 현서 편에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족같아요 쟤. 아 오빠는 뭐 내가 이지라는데 아 진짜 족같아요. 아 근데 너무 좋다.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 두 명이 나를 갖고 이렇게 뭔가 지라, 한다고 하는 게 지랄하지 말고 되게 뭔가 내가 살았다고 느끼고 나오는 어 너무 좋은 거 같아. 현서는 내 새끼인데 사실 딴지는 형님이 현서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현서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깊게까지 제가 더 저는 깊게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근데 뭐 남친분 앞에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는 현서랑 10년 됐고 맞아요. 그게 4년 동거동락 했고 한때 썸남이기도 했고 제가 더 잘 알지 않을까.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요? 현서의 10년 남사친 vs 현서의 남친 누가 더 박현서에 대해서 잘 알까? 내기 딱 걸고 깔끔하게. 둘은 나를 엄청 잘한다 생각하는 거야? 네 몸만 안 봤을 뿐이지. 어? 그냥 다 알아. 아 저는 몸 다 봤어요. 제가 이긴다면 오픈카 빌려주세요. 차 아니 원래 차랑 만회하는 빌려주는 사람. 오빠 차 진짜 예민한데. 왜 우리 제 전재산이.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 둘의 데이트 하루 그냥 풀코스로 완전 프리미엄으로 제가 갔을게요. 만약에 센트럴스를 가 스위트룸 하루에 110만원이거든요 리얼? 스위트룸, 조식, 점심 외부에서 식사하니까 꼭 수영장 들어가는 비용 전부 다 평일 포함! 네? 평일 포함! 현서 평일에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좀 싫은데 수목! 화수?
오케이. 한 달? 2박 3일. 2박 3일 스위트룸. 와 잠깐만 여름 휴가 끝났다. 오케이. 그럼 거기서 뽑는 신장에 바뀌어서 컨텐츠 어떤 것들 나 컨펌해줄게. 어떤 컨텐츠? 스포츠카 빌려주실 거예요. 그 대신 지면? 아 딜. 오케이. 오케이.